아,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가 되겠네요. 네. 근데 전립선이 네.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그런데 네. 저도 그렇고요. 네. 골반이 뒤틀린 사람들은 그러면 전립선 건강에 좀 위험 신호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건 아니겠죠? 골반 네. 크기랑? 이거는 틀렸거나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그 골반이 뒤틀린다고 전립선 기능이 잘못된다가 아니고 골반보다는 척추에 지나가는 척수신경, 신경이 눌리면은 소변 기능 이상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디스크, 주간판 탈출증이죠. 그 다음에 척추협착증, 이게 방광으로 가는 신경도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은 방광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럴 때 전립선 비대증처럼 소변 기능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, 방금 얘기한 골반 뒤틀린 그런 표현 자체가 이제 틀렸다는 거죠. 아, 그런가 큰 걱정할 필요는 없겠군요. 네, 하지만 네. 골반 뒤틀린 거 좀 교정을 해야겠죠. 그렇죠. 별개로. 네. 그 어르신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네. 여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느니라, 네. 남자는 몸을 좀 차갑게 해야 하느니라 그래야 건강하다 그러는데,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차가운 몸의 환경은 전립선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? 몸을 차갑게 하는 게? 일단 일부러 틀린 것만 자꾸 물어보는 거죠. 아, 그런가요? 그러니까 뭐 차다고 전립선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런 게 아니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온이 낮아지면 추위에 노출이 되면은 소변이 더 자주 마렵거나 더 급하다든지 이런 방광 관련 신경이 더 자극이 됩니다.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포함해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급히 가는 분들은 겨울에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뜻이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남자는 뭐 차가우면 전립선이 안 좋다 뭐 그건 아닙니다. 아, 그런가요? 전립선 질환 중에서 이렇게 빈뇨라고 네.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, 그렇다면요, 이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환경, 뭐 회사를 다닌다든가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분들은 이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?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평균 한 1500cc 정도를 평균 소변량으로 치는데, 그래서 음식에도 우리 수분 섭취가 있기 때문에 물은 200cc 기준으로 뭐 한 5잔만 마셔도 어느 정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일부러 또 너무 제한을 하면 신체 체내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수분 제한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. 적당히 먹거나 직업에 따라서 그 특정 시기에 조금 적게 먹어라, 내지는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분 보면은 저녁부터 야간에 적게 먹으라 이제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줄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.